야 이놈아, 영축권은 방어 다음에 공격이 아니라 적의 공격이 오면 함께 공격하는 것이야. 예비 동작 없는 공격. 이리엽이야, 네 몸뚱아리 발을 버려야 되는데 그럴 수 있겠어? 결국 황방의 앞잡이 노릇입니까? 맞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황방의 개가 되어 있더군요. 그대나 나나 원치 않는 개싸움에 끌려들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목숨을 다해 싸워야 할 것입니다. 물론입니다. 정태성님! 중선이요, 중선! 중선을 잊지 마시라는데요! 야 이놈아, 영축권은 방어 다음에 공격이 아니라 적의 공격이 오면 함께 공격하는 것이야. 예비 동작 없는 공격. 이리엽이야, 네 몸뚱아리 발을 버려야 되는데 그럴 수 있겠어? 맞아라. 피할 수 없으면 맞고 또 맞고 또 맞으면서 그러면서 기회를 기다려. 적의 공격을 허용하더라도 적의 심장 가장 가까운 곳으로 파고들여야 해. 가장 가까운 곳으로. 영춘권, 나와 적의 중심에서 일직선으로 공격한다. 중선을 터득했군요. 힘을 내야겠군요. 이제 제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다가 가까이 가기도 전에 죽었는데요. 남들은 수십 년 연마한 무공인데 하루아침에 되겠냐? 우연치 않게 발격이라도 얻어 걸리면 모를까. 거리를 좁혀야 한다. 좁히지 않으면 기회는 없다. 바늘 죽고 전부를 얻어야 한다. 그게 아니면 못 잃는다. 야, 정태 시신은 네가 수습하거라. 오메! 말씀하지 마세요. 주장님. 독한 새끼. 얍삽하게 생겨가지고. 수고했다. 눈알 튀어나오겠다 이 새끼야. 저놈의 늙은이 표정 봤냐? 속이 다 시원하다. 똥 한 바가지 싸고 와야겠다.